한 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가 겁나게 오셨네. 울고 불고 색깔 참 좋네요. 아이고 아주머니 살쪘네. 얼굴이 그냥 뽀야디디 한게 겁나게 좋아졌구만요. 남원하게 되면은 충졸의 고장입니다. 춘향아씨 생각이 나지요. 예?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암행오사가 출동을 나서 춘향모가 월매씨가 기분 좋아 춤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너무 해프기 얼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흘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저쪽 뒤에서는 잔치가 났어요. 가만히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뭐 여러분 모셔서 오셔서 이 약자하시는 걸 보니까 오징어를 구워서 잡수는데 오징어 굽는 걸 제가 세 가지를 봤어요. 500원짜리는 손바닥보다 더 적어요. 그거는 굽는 게 어쩌면 금방 구워지거든. 500원짜리 오징어 이거고 3,000원짜리는 이렇게 하고 공해가 낀 오징어 그건 구워지지도 않아. 근데 아까 그 빨리 구워지는 거 500원짜리 빨리 구워지는 거를 느린 동작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이렇게 구웠죠. 이걸 느린 동작으로 하면 이 박수가 나오는데 박수 없는 거죠. 이번에는 제가요 가수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송대관 씨 나오십시오. 자연 경애. 오토바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조그만 거 50cc라면 이렇게 갈 것이고 뭐 큰 오토바이 경찰 오토바이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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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것이고 뭐 30cc 이런 그리고 10cc짜리 그거는 가고 있는 거야 이게 10cc. 그러면은 지금부터 세 분이 제가 오토바이 가는 소리를 하는데 이건 보통 오토바이가 아니라 경주하는 오토바이입니다. 진땅 언덕 막 있고 난 코스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타기가 시간 내에 들어와야 되지 그 굴곡을 잘 넘고 진땅 이런 데 댕겨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요거를 보고 세 분이 따라서 오시는데 여기서 1등 하시는 분은 제가 전기 밥솥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박수 한번 주시고 경주하는 오토바이 잘 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호루라기를 보세요. 호루라기도 못 불어? 이것도 못해요? 한번 해봐요. 연탄 집게 한번 해봐. 그래도 이 태진아 연탄 집게가 씨름 대회에서 1등했어. 그럼 경주하는 오토바이입니다. 자, 소름도부터 시작을 나오시죠. 소름도. 전 기권 하려 합니다. 아니야, 기권이야. 엥.
이건 커브 트는 거야 이게. 박수 한번 주시고. 뭐 고무줄 놀이 하는 거야 지금? 다시. 자, 이번에 송대관 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태진아 씨. 개가 짖는 거야? 무슨 오토바이가 영양실조 그런 오토바이가 어디 있어? 잘 보세요. 오토바이 이렇게 서서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경주 오토바이 이렇게 엎드려야 돼. 하다가 돌아갈 때는 이 운디를 빼야 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저 알브리빌 거기 가서 우리가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쇼트트랙 보셨죠? 네. 볼 때는 손을 짚고 돌죠? 네. 그와 마찬가지 오토바이도 커브 뜰 때는 붕대를 이거를 잘해. 이걸 빼고 다시 한번 한 모습만 다시 한번 야, 넘어져. 야, 야. 천상 노래나 불러라. 태진아 씨. 자,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제일 잘했나? 여러분 박수를 한번 가결 짓겠습니다. 박수. 우리 송대관 씨. 그 다음에 서른도 씨요. 연탄 집게. 어? 둘이 비슷한데 다시 한번 박수. 자, 서른도 씨요. 태진아 씨요. 가위바위보. 오늘 오토바이 경주를 잘해서 부상으로 밥솥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끝나봐.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걸 가.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상품 달 자격이 있다고 들어가시오. 여러분. 들어갑니다 저는. 자, 다음 순서 나오십시오.